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얘기를 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좀 가벼운 얘기 같지만은 아주 재밌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모든 얘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을 성경의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부분도 참 아주 참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결국은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이제 그 바벨탑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멀리 그 바벨론까지 가서 살고 있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그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신들이 다 무슨 신들이에요? 우상신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뭐를 갖다 바쳐야 돼요. 그렇죠. 우상은 반드시 갖다 바치라고 그럽니다. 안 바치면 혼날 줄 알아. 그게 우상신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조건적 사랑의 특징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갖다 바치는 것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상신의 특징은 갖다 바쳐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갖다 바쳐라. 라는 말과 나를 너희 인간들이 섬겨라.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갖다 바쳐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입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 예수까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갖다 바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어주시고서는 이것을 내가 너희 죄를 내 아들에게 책임지게 해서 다 내 아들을 죽였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달라.
너희는 이제는 지금 바로 내 자녀들이다. 그리고 또 우상신들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라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내가 너희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유전자 공부를 해보세요. 해보면 여러분 일부 세미나를 통하여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해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그 유전자 작동을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라? 그게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왔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려 오셨대. 우리를 자기가 대신 피를 흘리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상신과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면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나 사실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28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자,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고? 너희들을 인간들을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동양의 그 신에 대한 사상은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이 신을 섬겨야 된다는 사상, 그게 이제 투철하게 박힌 우상 사상입니다. 우상신을 그래서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을 그냥 예사로 하고 있어요. 그 잘 안 섬기면 별로 좋지 않다. 뭐 혼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래서 열심히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이 할 일은 내가 너희를 섬긴다는 것을 믿어줘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좋아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유전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섬겨주시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난 이 하나님 제일 좋아. 하나님 이거를 바라는 거지. 열심히 섬기라고. 네. 저기 봐 누구누구 집사처럼 너도 저렇게 열심히 나를 섬겨. 여러분. 그거는 우상입니다. 우상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정말 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또 우상신들의 특징은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갖다 바치라. 그리고 받고 싶어 해. 그럼 여기서도 목숨까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주시려 합니다. 참, 사랑을 주려고 한다.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냐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문명의 특징은 뭐예요? 그리스 종교는 타신 타신입니다. 신이 아주 많아요. 뭐 질투의 신, 전쟁의 신, 사랑의 신, 뭐 이 신 저 신 하는데 그 신에 대한 얘기를 신화라고 그러죠. 들어보면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신교라는 것은 이 성경적 입장에 보면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신다운 신이 없어요? 전부 어떤 신들은 인간보다 못해 신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예. 이제 그런 문화를 가진 곳이 그리스입니다. 신이 너무는 많아. 신이 하도 많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신도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신, 우리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신은 그 신한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갖다 바치지도 않고 제물도 드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 신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를 해칠 거 아니야, 혼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도 하나 만들자. 무슨 단? 제단, 제사 드리는 단 말이에요. 무슨 단을 만들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있을 텐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그런 제단도 만들어서 그 신에게 갖다 바치고 혼나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신은 무섭다. 신은 조건적이다. 갖다 바쳐야 되고 섬기지 않으면 우리를 혼낸다는 사상으로 꽉 덮여 있습니다. 그것이 허감입니다. 허감. 그 허감은 아직도 드리워져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그 허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허감으로부터 그 허감에 그 어둠에 하나님은 무엇을 비춰 주려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두루두루 다니며 너희들이 섬기는 것, 즉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런 제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제단도 다 있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며? 그 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에 대하여
내가 얘기해 줄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신을 알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무조건적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 사람들이 모르는 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신이다. 모든 것을 만든, 그 만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주기 위하여. 그렇죠. 만유를 지으신 신, 그 신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리스 가면 뭐가 많죠? 신전이 많아요. 왜? 신들 종류도 많으니까. 신한테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 지어드려야지. 예. 안 그러면 혼나니까. 예.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계시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셔요? 그렇죠.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당을 성전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근데, 성전 건축, 어쩌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임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는 서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은 바깥에 야외에서 모여도 그게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물을 뜻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어느덧 성전이 돼버렸고, 건물이 성전이 돼버렸고, 건물이 교회가 돼버린. 그래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이 성경에 있는 진실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말이. 또 그 신이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겠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그 당시로 말하면 혁명적인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믿던 우상신과는 이게 달라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섬김을 받으시는 신이 아니니 그 신은,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민에게. 그 당시 우상신들은 각각의 민족들의 신이었습니다. 어떤 민족은 이 우상신이고, 그 신들이 사람을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 예. 만민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만민에게, 만민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신을 잘 몰라. 몰라도 줘요, 안 줘요? 생명을? 그렇죠. 만민에게.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지. 여러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떻게 주시는 자다. 주시는 자다. 하나님이 뭐를 자꾸 받으려 하시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을 받으려고 하는 분으로 소개를 해버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박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교회 나가보니까, 아이, 수입의 10분의 1을 달라고 그래서, 이거, 주시는 분이와 자꾸 또 뭘 받으려고 그러시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 보니까 11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자, 일단,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를 우리가 얘기하고, 자, 아브라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어떻게 대하는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 근데, 자, 하나님이, 근데 지금 참 그 자식을 가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신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주시겠다는 말을 도통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려고 그래? 임신이 안 됐는데 지금 뭐 근 한 80년 80몇 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아들을 주겠다. 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부터 가르쳐야죠. 그렇죠.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 그 부부,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롯. 이 사람들밖에 없어. 참 하나님은 딱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노아 식구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진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역대로 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문둥이가 그렇게 많아도, 결국 나만 하나님이 치유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이스라엘 문둥이들은 다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도 과부가 그렇게 많았지만은 시돈 땅 사르밧 과부만 이런 식으로 참 무조건적 사랑을 진짜 아는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그럴 것이다. 그랬으면 참 좋겠다. 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의 장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그 장녀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실 만큼 모든 사람들은 장녀건 종교 지도자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그렇죠. 이런 하나님은 알기 어렵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받으시는 분, 또 갖다 바치라 그러고, 뭐, 이러니까, 진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알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참 하나님,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를 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잘 열심히 댕기는 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병을 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지라도 실제로 교인들은 안 믿잖아요. 그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아들을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안 태어났어 아들이. 그래서 지금 아마 한 13년, 4년이 지났을 거예요. 지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라가 여자로서 자기가 임신이 안 되니까 자기 책임인 줄 알고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데리고 있는 그 이집트에서 온 하갈이라는 그 몸종이 있었어요. 그 몸종이라도 당신이 동침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읍시다. 자꾸 하나님이 해주겠다는데도 아들을 가지게 해주겠다는데도 아브라함 부부마저도 이거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준다는 것 자체를 믿지를 않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에요. 그 큰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지금 한 열대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난 십몇 년 동안 잘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복을 주겠대요. 복. 복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 여러분 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라는 게 있죠. 이 팔복의 내용이 엄청난 건데 사람들은 그냥 그걸 팔복이라 그러고 있어요. 복이 뭐냐, 복.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뭐일잘 되는 거, 돈잘 벌리는 거, 뭐 이런 세속적인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복이란 뭐냐?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확실하게 아시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자,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이 곧 뭐다? 곧 영생이다. 복은 생명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으면 나에게 복이 필요해. 복. 그 생명이 들어오면 내 유전자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곧 영생이로다. 그 복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새들과 물고기 막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새와 물고기, 새하고 물고기가 뭐,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새하고 물고기가 뭐, 입시를 보는 것도 아니고,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새나 물고기들이나 이런 단순한 짐승 생명체들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바닷물에 충만하게 하겠다. 새들도 땅에 번성해라. 그래서 개체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유전자 세포 분열이 쫙 돼서, 그래서 자꾸 그래서 생육하고, 생육이라면 잘 자라나고, 자라난다는 것도 세포가 자꾸 분열해서, 또 세포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점점 자라나죠. 그리고 이제 그, 앙커스쿠 탁 해가지고, 생식작용을 해가지고, 개체 수가 많아지게.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바로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이 생명이 영원히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복.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뭐가 안 되는 여자예요? 생육 번성이 안 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나이에도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이 바로 그런 세속적인 게 아니라 생명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자, 복을 주어. 그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모든 나라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열왕이 다 그에게서 나리라. 와, 거창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이죠. 아기 못 낳는 그 부부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로부터 많은 자식들이, 후손들이 태어나서 여러 나라가 형성되고 그 나라의 왕들이 될 것이고, 거창한 약속이죠.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네. 웃었어요. 웃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그 약속을 안 믿었어. 안 믿고. 어떻게 이런 뻥을 치실까? 뭐 이런 심정이겠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내가 지금 백살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내 아내 사라는 어떻게 90살이야. 어떻게 임신한단 말입니까? 90살인데 생리는 벌써 다 끝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뻥치실 필요가 없는데,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니 저 이스마엘 지금 만들어 가지고 키우고 있잖아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이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이것은 이스마엘은 어떤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인간으로서는 이제는 불가능해.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부부로서는 불가능할 때 누구만 줄 수 있는 아들? 그렇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들을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 그럽니다. 이스마엘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부인도 아닌데 네 아내 사라의 몸종 그 엉뚱한 여자 해가지고 그런 그 얘기는 너희들 보고 아들 만들어 내 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나는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나는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줄 알고 내 말대로 잘 순종해 지켜. 지켜서 구원을 받아. 그 말은 누구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아들을 약속한 아들도 아닌 엉뚱한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거는 조건적 신들이 주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말 잘 듣고 막 잘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잘 열심히 섬기면 나는 천국에 가는 거야. 누구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이 아니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잘 해드리고 갖다 바치고 해서 인간이 자기 실력으로 이루는 그런 구원. 이스마엘은 그런 구원을 상징하는 자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너희들로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아들이야. 그렇죠? 자,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90. 너는 100살. 너희 둘 다 불가능해. 그런데 나는 해줄 거야. 믿어줘.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듣고 알아서 할 테니까 이스마엘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나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새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줄 거야. 이 이삭, 그런데 그러면서 이름까지도 이미 결정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자, 내가 약속한 아들 줄 테니 이름은 이삭이야. 그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여러분, 이삭을 약속을 할 때 사라도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불신의 웃음이죠. 하나님 뻥이 너무 세다. 그 웃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웃은 불신의 웃음, 사라가 웃은 불신의 웃음, 그 웃음이 아니에요. 바로 무슨 웃음인지 나중에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약속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명년 내 이때에 사라가 네게 날 사라가 내게 날 아들 이삭과 약속을 내가 할 거야. 무슨 약속? 생육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나라들이 세워지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꼭 보셔야 될 것.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하나님 이런 분이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얘기를 쭉 읽어가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여러분 혹시 느껴지셨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당시 이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교인은 이 두 부부밖에 없었어. 뭐, 로시도 있었겠지만. 로스 맨날 겉돌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었어. 근데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게, 아들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서야 믿었어요. 안 믿고 웃었어. 뭐 저희들 다 알아서 해놨습니다. 뭐 그 젊은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교인이라고는 이 부부 한 부부밖에 없는데 특히 이 남편 이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 너 웃었지? 어? 너 안 믿구나? 아, 그래. 믿기 싫으면 관둬. 어. 네. 믿는 사람도 더 찾아봐야 되겠어.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요. 내가 안 믿는데도. 그러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믿도록 다시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약속하실 때는 뭐요? 내년 이맘때라고 기한도 정하고 또 뭐까지도 지어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야, 하나님 이름까지 지어주고, 내년 이맘때라고 기한까지 주시니, 진짜,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다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가지는 믿음도, 우리 마음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재차 재확인해 주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 이러면 주시겠구나. 이래서 여기서 일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일지라도 항상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그래서 드디어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그런 믿음까지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자,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네.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 적, 하나님의 일행,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같이 모양을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온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십시오. 그러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래서 쉬다가 가실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이제 뭐 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빨리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좀 만들라라고 부탁을 하고 아브라함은 또 짐승떼에게 양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드리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맛있게 먹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답하되 장막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뭐라고요?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무슨 말을 썼어요? 정녕 꼭. 왜? 왜꼭 정녕 돌아오리라. 왜 이래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나는 꼭 돌아와.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렇죠? 정녕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믿음이 좋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믿음이 없는 분은 하나님 미워하고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조건적 하나님 아니죠.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남편에게 약속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순은 이미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어떻게 속으로 웃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신이 나갔냐? 우리한테 어떻게 아들이 속으로 웃었어? 네? 속으로 웃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리 안 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들을까 봐. 그렇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그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웃었어. 웃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참 교인은 착실한 교인은 단 둘이밖에 없는데 온 세상에 둘다안 믿어. 하나님은 이잘 믿지 않는 두 사람을 끝까지 이끌고 나가실 겁니다. 그렇죠? 또 믿음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또 믿음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좋아야만 하나님에 함께 간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속으로 한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으면 열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야 사라 일로 좀 나와봐. 너 웃었어 안 웃었어? 너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고 이렇게 웃으며 내 말을 믿지 못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14절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인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내가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로서는 못해. 그러나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네. 자, 이것도 얼마나 은혜로워요. 사라가 믿지 않고 또 웃었다고. 이 하나님 좀 불쌍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마누라도 또 웃고, 믿지를 안 믿어줘.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잖아요. 꾸짖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전지전능한, 내가 못할 일은 없잖아.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 아까는 정령코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사라야 아들을 있을 것이야. 내가 하는 일이지 네가 하는 일 아니잖아. 네가 한다면 아들이 있을 수가 없지. 내가 한다면 있을 수가 있어. 아들이 있으리라. 제가 하나님과 됐으면요 이렇게 안 해요. 웃었어? 응? 그 못 믿겠어? 못 믿으면 때리쳐. 뭐 다른 부부를 찾아봐야지 뭐. 하나님 그런 부분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야.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없는 그 딸에게, 사라라는 딸에게 다시 믿음을 심어 넣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자,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은 아마 이 사라보다는 훨씬 더 착한 분들일 거예요. 이 사라는 가만 보니까 별로 안 착한 것 같아. 네. 여러분이 사라였으면, 하나님이 내가 웃은 거 다 아시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야단치지 않고, 자기를 팽개치지도 않고, 팽시키지도 않아. 않고서는 다시 약속을 해. 꼭. 나는 전지전, 내가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라고 다시 믿게 하시려고 그 노력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장막 안에서 나왔겠죠. 하나님, 제가 웃었는데도 이렇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사라가 두려웠습니다. 사라는 하나님 두려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라는 자기가 웃었다는 게 들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벌 주시겠구나.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즉 사라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건적 하나님.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웃었으니까 하나님 벌 줄 거 아니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여러분, 아담과 이브도 죄를 탁 짓고 나서 우리가 먹지 말은 거 먹었잖아. 이제 하나님 혼내겠네. 숨자. 마찬가지.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며 벌 줄까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며 승인치 않는다면 웃었다는 것을 웃었다는 하나님이 웃었다는 말을 그거 아니라는 거야. 아니면 사라가 말하되 뭐요? 와,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라,
별로 좋은 여자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대단한 여자예요. 아브라함이 같이 살기 아주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네. 웃어놓고도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네.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아니 제가 사라를 경상도 여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아주 안 웃었는데 얘. 탁 이렇게. 와 제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뭐예요? 그냥 뺨따구를 한대 그냥 예 네. 그러면서 뺨을 한대 때리면서 뭐라 그랬을까? 웃었다 이년아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실은 살아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너 웃었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라는 두려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 그 사라가 자기가 벌 받기가 두려워서 안 웃었다는 거죠. 그런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아니라 사라야 네가 웃었다 하는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잖아! 이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아니라 네가 웃었냐. 여러분 사라야 네가 웃었다고. 그러면서 성낸 표정이 아니라 어떤 표정이었겠어요? 참 이렇게 믿지를 못할까. 꼭 아들을 낳게 해줘야지. 이미 용서하신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왜냐하면 드디어 다음에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어요. 예. 네. 이삭이 태어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창세기 20장 보시면, 자, 사라가 잉태하고, 여러분, 이렇게 웃었고, 웃었다 그래도 안 웃었다고 그러고, 예. 네. 이런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잉태를 시켜줬어. 이래서 사라도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무조건적으로 네가 잘 믿으면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고 안 믿으면 아들 같은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믿음이 강해져야 암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적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사라도 나처럼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낳게 해주시는구나. 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실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아들, 그래서 이제 쭉 생략하고 그때
21장 6절에서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응.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거는 사라가 웃은 첫 번째 웃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웃음은 어떤 웃음? 불신의 웃음. 자, 이제 이삭을 선물로 받고 웃는 웃음이야. 이 웃음은 무엇의 웃음이요?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믿음의 웃음, 감사의 웃음. 그래서 이삭은 기쁨의 웃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웃었고 사라가 두 번째 웃은 웃음은 그런 불신의 웃음이요, 믿음의 웃음이 아니었고 의심의 웃음이었지 기쁨의 웃음, 감사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런 사라가 불신의 웃음을 웃었기 때문에 이름이 이삭이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 말은 기쁘게 하시니. 예.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와, 우리 하나님 이제는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런 웃음이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불신의 웃음을 웃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웃었다고 그러던 나는 톡 튀어나와서 안 웃었다고 우기고 이런 짓까지 해도 하나님은 아들을 끝내주셔서 나를, 와, 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못되게 울어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웃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웃은 줄 다 아는데 자기는 나와서 안 웃었다고 우기고 이렇게 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결국 아들을 주시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얼마나 좋으냐. 자,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21장 6절을 참 좋아합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웃음을 웃게 하시니 이제는 이 얘기를 듣는 자가 이런 하나님 이야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야. 여러분도 이 순간에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런 하나님. 참 가벼운 얘기인 것 같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런 사라가 웃고도 두려워서 나와서 안 웃었습니다 라고 항의를 해도 하나님은 네가 웃었다고 괜찮아, 웃었어도 괜찮아, 나는 약속 꼭 지킬 거야,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조건적인 신들은, 우상신들은 약속의 신이 아닙니다. 명령의 신. 이상구, 너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검열해보고 충분히 잘했으면 구원할 거고, 못했으면 나는 팽이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이렇게 사라에게도 믿지 않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계속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우리 마음이 아 기뻐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그때 여러분 유전자 켜지면서 치유받으시는 거예요.